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25절부터 4장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 첫 번째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참된 것을 말아야 되느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가 큰 잘못을 해서 이것이 발각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잘못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이건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은 신자에게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새 사람의 그 본분과는 맞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런즉이라고 이렇게 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앞에 에베소서 4장 그 앞부분부터 1절부터 24절의 내용도 다 받는 것인데요. 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옛사람의 그 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에 우리의 그 본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예전의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아비, 그 마귀의 통제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성향이 거짓을 따라가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이라는 수단을 삼아서 자기를 보호합니까? 거짓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은 마치 그것이 당장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맞춰서 하는 것을 보지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검찰 조사를 받거나 큰 잘못을 해서 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철옹성같이 모든 것을 꾸며서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고 그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걷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옛사람의 그러한 착각, 거짓을 쫓는 그 성향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면 그분을 본받고 그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땅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아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한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회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족이요, 한 몸된 우리는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지요. 교회 안에 거짓이 난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거짓으로 탄로나게 된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일날만 그렇게 사는 것이지 완전히 교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거짓말장이고 모든 일들이 다 거짓으로 꾸며져 있고 우리가 믿었고 신뢰했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뿐더러 그 거짓말한 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못 믿게 된 형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몸이라고 하면서 모인 이 지체가 하나가 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게 말하는 게 진짠가 의심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경계하고 한 가족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원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가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지체가 되었고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온전히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왜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아무 흔적도 없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이 거짓입니다. 우리가 작은 거짓 했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죠. 일상 가운데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고 이것이 별로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장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 중에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즐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개처럼 방탕한 자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과 동류로서 거짓말하는 자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된 신분에 맞게 다른 죄들과 비교할 때 결코 작지 않은 그 큰 죄가 바로 거짓임을 깨닫고 그것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매일 거짓에 대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거짓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병균과도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빌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순간에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불이익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집중돼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올 수 있고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공포가 엄습해와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계속적으로 살피는 일이 필요하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그 용서를 비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짓밟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자신을 지키기보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그 용서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큰 은혜를 주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일상의 삶 부분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